24일 12시 민주광장에서 비상학생총회 성사 중간보고 및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비상총회 준비단과 청소노동자 노조는 결의대회에 참여해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학교 당국을 지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생지원대책위원회의 모금 전달식과 정경대 문대새내기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이들은 본관으로 옮겨 요구안을 전달하려 했으나 이번에도 총장과 학생처장을 비롯한 주요 교원 인사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소노동자 노조는 곧바로 본관 1층에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3시간여의 기다림 끝에 총학생회 및 청소노동자 노조는 본관 앞에서 약식 집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요구안을 전달드리는데 모든 직원들이 안에서 나오시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앞에 학생처 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3.3.1 비상총회에서 과연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요구안을 받아주러 자리에 나타날지 총회 성사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상 KUBS 뉴스 성혜란이었습니다.